협정 5분상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요 다음 시험 꼭 나올 겁니다. 이거 이번에 실시했는데 이거 협정상에 상당히 이거 좀 어미가 있는 상입니다. 이건 요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협정 맺는다긴데 협정입니다. 이거 항상 그 전체가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던 특별한 지역, 요 특별한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 내에서만 협정 체결할 수 있어요. 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 안에서만요. 요 지역 안에서 이제 각종 어떤 건축할 자들 또요 뭐 대소선 할 자들 또는요 리모델 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요들이 이제 요 그래서 인근이죠. 인전 인지에 다 모였습니다. 이제 다 모였으면 뭐였으면요. 원래 안 되지만요. 요 원래 안 되지만은 요 땅 주인끼리 서로 요 땅 주인 소유자들 전원입니다. 전원 요들의 전원입니다. 합의합니다. 전원이다 합의되어서요. 전원이다 합의가 딱 되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건축 등을 위해서 협정 맺자 하고 협정을 체결합니다. 협정을 딱 체결할 것이고요. 협정 체결입니다. 협정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입니다. 전원 특별한 장소 내에서 인근인 땅 주인끼리 서로 건축의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체결 딱 해가지고 체결되어진 요 협정을 인가 받습니다. 인가를 받는데 인가는요 그 지역의 시군구청장이 인가를 딱 해줍니다. 인가를 딱 해줘요. 인가를 딱 해주면 원래 안 되지만은 요 장소 안에 서는요, 요소로 건축할 때 서로 용이하게 뭔가 협정을 통해서 같이 뭔가 공통적인 상호 어떤 그런 어떤 도움을 서로 요소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특별한 지역 안에서 요 인지 주인들 간에 건축하거나 또는요 어떤 대수선하거나 또는요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 서로 전원 합의로서 협정에 딱 맺어서 이 협정의 인가가 딱 되어지면 그렇게 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협정을 딱 맺은 전원 합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요 협정 받은 인가 받은 이후에요 협정은 깹니다. 폐지합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싫다 이렇게 마음이 또 틀리면 폐지합니다. 폐지할 때도 폐지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폐지할 때는 말입니다. 저는 합의한 자들 중에서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협정을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정을 맺을 때는 전원 합의인데 협정을 깨서 폐지인가 신청할 때는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답니다. 협정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고 협정을 깰 때는요 과반수의 찬성한다면 협정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정 체결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전국토가 아니고 특별한 장소 내에서만 나올 수 있다 해서 요 지역이 중요합니다. 어디냐면 바로 지주주촌입니다. 이런 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주주촌이란 요 장소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우지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계획구역 정해진 요 장소 내에서 요 장소 내에서만 인지 주인과 간의 협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가능하다. 알아봅니다. 그다음에 곧 배웁니다. 곧 배우실 건데 곧 뒤에 나옵니다. 정비사업 가운데에서요. 정비사업 가운데서 주광경 개선 사업, 즉 산동입니다. 산동의 주광경 개선 사업이란 한 개선 사업하는 요 장소 안에서 가능하다. 그다음에 그다음에요. 또 그 안에서도 주광경 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광경 개선 사업 말고 주광경 관리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 중에서도 주광경 관리 사업, 관리 사업이란 요 장소 안에서 가능하다. 합니다. 그다음에요. 또 오늘도 나옵니다. 크게 뉴타운 할 때 다 철거하는데 철거하지 않고 남겨두는 장소입니다. 전체지역. 요 전체지역 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 안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요 장소와 그다음에 정비 사업하는 장소 내에서도 주광경 개선 사업 지역과 주광경 관리 사업 지역 안에서 가능하다랍니다. 그다음에요. 저희 뉴타운 할 때 다 철거하지 않고 남겨두는 전체지역이라는 요 장소 내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지주주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주광경 개선 사업 지역, 그다음에 주광경 관리 사업 지역, 그다음에요 전체 지역 요 안에서만 서로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협정입니다. 협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협정을 통해서 요 지역 안에 있으면요 이 건물이 그 많습니다. 많아요. 땅이 많은데 요 땅들이 많은데 설계할 때 보시면요 별도로 하지 말고 요 지역 전체를 묶어서 통합한다.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통합 적용 조항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조대지주입니다. 조대지주를 통합해서 설계하게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조경입니다. 조경 설치할 때 보시면 요 건물별로 대지별로 따로따로 조경을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 좀 많이 심어놓고 다 같이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겁니다. 대지도로 관계입니다. 이거 뭐냐면 접도가 필요합니다. 접도 이쪽에 도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쪽 맹지입니다. 맹지를 할지라도요 요 땅 주인끼리 협정을 맺으면 맹지인 이쪽도 같이 대지 출입할 수 있게끔 접도를 같이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이요.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지하층 설치할 때 보시면 건물별로 따로따로 지하층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통합해서 같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 설치입니다. 그 다음에, 그죠? 차고입니다. 차고. 주차장. 주차장 설치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 조, 대, 지주를 통합해서 설계하게 해준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4월 19일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6월 달에 또 추가되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거 말고도요. 뭐 건폐율 잡거나 또는요 용적률 잡을 때 전체를 묶어서 통합해서 잡아준다. 또 계단 설치를 같이 하게 해준다. 또요 우편 수치함을 같이 설치하게 해준다. 그다음에요 하수구 설치를 같이 하게 해준다. 그것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죠. 6월 1일 날부터니까 우리 시험은 4월 19일자는 이것만 딱 있었습니다. 조대지주. 그래서 조경 설치 조항과 대지도로 접도 관계하고 지하층 설치하고 주차장 설치 조항 이것을 같이 이용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맹지는 건물 못 짓지만 요 앞에 있는 땅 주인이 통과해라 이렇게 서로 협정문서 동의해주면 여기도 접도 한 걸로 간주해서 건물 짓게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대지주를 통합해서 설계하게 해준다 랍니다. 그래서 이게 딱 나옵니다. 특별한 지역인데 어딘지 아니까 지주 주존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요 장소 안에서 또 주간 개선 사업 지역과 주간 관리 사업이라는 요 정비 사업하는 지역 안에서 또요 전체적인 요 바로 뉴타운 사업청 내에서만 나올 수 있다. 해서 요 인지의 땅 주인끼리 협정을 딱 맺는데 협정 맺을 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합니다. 협정책을 인가를 받고 나서 그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협정을 다시 깰 때는요 가반수가 동의하면 협정을 깰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장소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요 안에서 통합할 수 있는 조항들 조, 대, 지, 주 네 가지가 있다. 다 네 개 나오죠. 네 개 딱 나올 때는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와. 그러니까 요 파트가 다음 시험에 나올 건데요. 아마 요겁니다. 건축의 협정 체결이 가능한 장소가 첫 번째 쟁점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협정을 맺을 때는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협정을 깰 때는요. 과반수가 동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것만 딱 봐두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에 하나 다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파트 먼저 보겠습니다. 파트 먼저 보시면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8-2번과 3번 딱 나와있네요. 자, 212페이지입니다. 88-2와 3번입니다. 자,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해서 지, 주, 주, 존 말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해서 1번에 지구단 구역 나왔고요. 2번에 주간 개선과 관리 사업 지역 나왔습니다. 3번에 전체 지역이 나왔습니다. 3번이니까 오늘 나오는데요. 우선 사업구역, 이것은 없습니다. 4번입니다. X네. 우선 사업구역 없어요. 우선 사업구역은 이제 오늘도 다 배우실 사항인데, 저기 뉴타운 사업할 때요. 전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 지역도 있고, 또 반면 저기 끝에 산 동네 밑에 있어서 급하게 먼저 해줄 곳이 바로 우선사구입니다. 우선사구는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사구도 대개 다 보시면 주관경 개선사업지역 요 장소에 내에서 많이 하긴 합니다. 하긴 해도 그런 말이 틀리기 때문에 우선사구가 없습니다. 우선사구에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포함이 되어도 우선사구는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기타 무슨 조례라면 다 맞습니다. 5번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주주존을 찾아라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 문제입니다. 자, 요 안에서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엇이냐? 조, 대, 지주죠. 통합 적용한다. 조, 대, 지주 아닌 것 찾아라. 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번에 조, 2번에 대, 3번에 지, 4번에 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5번에 있는 대전의 공개란 조항이 안 보이죠. 그래서 답은 5번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 제가 볼 때 요것이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는 말입니다. 아까 특별 건축 구역 해가지고 특별 건축 구역 계좌 접복은 조건이 공주 부미공 또 특별 가로구요 권리 보문 그다음에 이 장소 지주 주전 조대 지주 이렇게 두 번째를 이렇게 딱 따놓으시면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반드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좌 접복은 조건이 공주 부미공 그다음에요 건리 보문 지주 주전 조대 지주 이렇게 딱 외우십시오. 아시겠죠? 딱 외우시면 한 문제 어떻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제 위원회 나오죠. 위원회 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높이 제한 나오네요. 그래서 203페이지 6번 7번 높이 제한인 두 개 나옵니다. 이제 높이 제한이 이제 이것이 높이 제한이 나옵니다. 나오고 이것도 우리 시험에는 절개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높이 제한. 자 높이 제한 또 항상 우리가 나온다 대비하시고 보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높이 제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높이 제한은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장소에서의 높이 제한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1조 햇빛 보호입니다. 1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또요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저기 뭡니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또다시 높이 제한 하나 또 탁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과 1조로 인한 높이 제한과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분리가 딱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요, 보시면 첫 번째, 가로구역, 도로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일산의 장소들이 탄생이 딱딱 되어지면요, 요 장소들 별로 해서 요쪽 장소의 높이입니다. 높이를 다 지정해서 공고를 딱 합니다. 네, 요거 말입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의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지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쪽 구역은 100m, 이쪽은 80m, 이쪽은 70m. 이쪽은 60m 이렇게 해당 가로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장소들별로 해서 높이를 지정해서 공고한다. 누가요? 허가권자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 높이를 정합니다. 그러면 요 구역 내에서는요 모든 건물이 80m, 100m 넘을 수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요 요 구역 내입니다. 요 같은 구역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요 높이 범위 안에서 건물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용도, 이 건축물의 종류별로 해서 높이를 또 다르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m 범위 안에서 오피스 빌딩은 100m, 아파트 100m인데 무슨 학교다 하면 50m 이렇게 하지. 건물의 용도별로, 건축물의 용도 별로 높이를 또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아주 자주 탄생되는 서울특별시나 대전시처럼 이렇게 큰 시에서는요 그때마다 발표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시조례입니다. 시조례에서 높이를 정해둘 수도 있다. 딱 되어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 자주 나오는 서울특별시나 대전시 같은 큰 시에서는요 그들 시조례에서 높이를 다 정해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쪽 지역이 만약에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인데 요 구역의 면적이 얼마냐? 3만 제곱미터에서 3만에서 5만 제곱미터 나왔다. 그러면 나오면서 요 인근에 도로입니다. 도로의 넓이가 얼마냐? 20m 폭 이상이 된다고 할 때는 이쪽의 높이는 100m이다. 이렇게 시조례에서 발표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딱 부여하고 면적이 얼마 이상 딱 나오면 높이가 100m, 80m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 큰 시입니다. 서울시와 대전시 조에선 조례에서 높이를 정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요 높이 범위 안에서 다시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우리 서구청장이 그 높이를 좀 더 올릴 수 있다. 완화 지정도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역의 높이의 탄성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역의 높이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할 때, 아니할 때입니다. 아니할 때 건물을 딱 지을 때는요 여기 건물 앞에 있는 전면 도로 반대편 경계선까지 요 거리에 이 높이는 1.5배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슨 제한이 올해 더 삭제가 다 되었어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사슨 제한 1대 1.5 넘을 수 없다. 그것이 다 삭제가 되었어. 그게 이제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구역별로 높이 제한 이렇게 발표가 딱 되어집니다. 높이를 정해서 발표하는데 이 건물의 종류별로 높이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또요 서울특별시와 대전시는 조례에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편은 이제 어미가 사실 없고 시험에 나올 어미가 요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번과 3번에서 시험에 절개 잘 나오고 특히 3번에서 잘 나옵니다. 3번에서 보십니다. 1조입니다. 햇빛이죠. 햇빛을 받기 위해서 높이가 또 제한된다랍니다. 햇빛입니다. 햇빛이 말입니다. 시골 농촌 필요 없습니다. 또 저기 상업지역 필요 없습니다. 공업적 필요 없어요. 그래서 햇빛은요 주택 중심의 주거 지역에서만 햇빛 보호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또 보시면 요것도요 보시면요 있습니다.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이 있어요. 준주거 있어요. 그런데 요 상업 지역 비슷한 곳이 준주거입니다. 그래서 이건 햇빛 보호 없습니다. 없고요. 순수하게 전용과 일반 주거 지역 단지가 있는 이런 장소에서만 햇빛 보호를 딱 해줍니다. 그래서 준주거는 또 없습니다. 없어요. 자, 또 있습니다. 이 해피 보드에 보시면 해입니다. 동쪽과 서쪽입니다. 동쪽과 서쪽은 항상 오전 오후에 침해합니다. 하니까 동서가는요 요 장소 안에 있어 일조 보호가 없습니다. 동쪽 쪽은 없어요. 딱 그렇습니다. 남쪽 북쪽입니다. 남쪽과 북쪽 안에만 일조 보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북 방향 정남 방향 정북이 있어요. 있으면 항상 햇빛은요 남쪽에서 북으로 해가 항상 비칩니다. 비치니까 항상요 보시면 북쪽 대지 정북 대지의 일조 보호를 위해서 정남쪽에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요 햇빛이 넘어가니까 항상 정북 방향 대지의 일조 보호를 위해서 정남쪽에서 건물을 짓는데 요 위치가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 아니라면요 일정거리 띄워야 된다. 이 높이에 비해서 일정거리 띄우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해서 보니까요 정남쪽에 있는 건물 높이가 9m입니다. 9m 3층쯤 나오는 9m 9m까지의 높이 일단 전부 다 1.5m 이상을 뜨게 됐다. 그래서 8m 위도 1.5m, 7m도 1.5, 9m 1.5. 그냥 항상 북쪽에 있는 건물 높이가 9m 3층 정도까지 이하는 항상 남쪽 대지에서 1.5m 이상을 띄우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요 구를 초과합니다. 구를 초과하는 좀 더 높은 건물이 딱 나올 때는요 건물 각 부분의 그 높이에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냥 북쪽 남쪽에 건물 높이가 10m이다. 9m는 1.5인데 10m 딱 되면 5m를 딱 띄웁니다. 2분의 1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9m까지는요 전부 다 1.5 이상을 띄우면 되지만 구를 초과할 때는 그 높이에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 그래서 20m이면 10m 띄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북 방향의 일조 보호를 위해서 정남쪽에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그 높이가 9m까지는 1.5m 그걸 초과하면 바로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은 띄우게 되어있다. 이것이 바로 일조로 인한 제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요 북쪽 대지의 일조 보호를 위해서 남쪽 대지에 건축할 때 건물이 높을수록 자기 땅이 이까지인데 건물이 높을수록 자기 땅 남쪽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창문을 낼 때 이쪽 북쪽 남 자기 땅 남쪽보다 더 밑인 남쪽에 창문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북쪽을 향해서 앞마당이 큰 마당이 넓은 있냐 북쪽 향으로 창문을 딱 냅니다. 그럼 건물이 어두워집니다. 이럴 때 오히려 건물이 높다 할지라도 높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정남 남쪽 방향의 일조 보호를 위해서 이런 건물을 북쪽에 바짝 붙여가지고 건축함으로써 남향 창문을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럼 북쪽 땅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조죠. 일조란 것은요 햇빛일 때는 햇빛은요 항상 건물 그냥 사람이 서 있다 일조라는 식의 피감이 돼요. 그런데 건물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일조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이 건물을 딱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의 일조 보호를 위해서다. 그런데 남쪽 땅, 그러니까 북쪽 땅 대지가 건축할 수 없는 땅이면 남쪽 땅에서 일조 보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 땅이 뭐냐 보니까요. 북쪽 땅이 북쪽 대지가 뭐냐 보니까 무슨 공원이다, 공원. 또 광장이다. 또 뭐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서 건축할 수 없는 땅이 자기 대지 북쪽에 다 있으면 일조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 일단 북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정남쪽으로 일조 보호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북쪽 땅에 건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북쪽 땅 소유자가 오케이 뭡니까 붙여라. 북쪽 땅 주인이 합의를 해주면 붙일 수 있습니다. 돈을 받거나 또 무슨 뭐 아는 안면 때문에 붙여도 된다 이렇게. 이 북쪽 땅 중에 오케이 해주면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정북 방향 대지가 건축할 수 없는 땅이거나 또 정북 방향 대지의 소유자 간에 합의가 되어지면 북쪽에 붙여서 남쪽으로 일조를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있어요. 또 있습니다. 아주 큰 사업입니다. 거대한 사업 할 때 보시면 무슨 정비 사업을 한다 무슨 개발 사업 한다 때 아주 거대한 어떤 개발 등 사업을 딱 할 때에 보시면요 할 때는 건물을 수십 동을 짓죠. 그러면 모든 건물을 배치할 때 요 개별 필지들의 북쪽에 바짝 붙여가지고 모든 건물들을 남향식의 설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큰 사업을 하면요 오히려 정남쪽의 일조 확보를 위해서 북쪽에 붙여가지고 모든 건물을 남향 배치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남쪽 정남쪽에 있는 대지가 오히려 일주가 확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대인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바로 보시면 왼편에 밑에 보시면 1번 2번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높이 제한도 발생한다 랍니다. 이건요 이런 제한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또 별도로 높이 제한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생활 보호 때문에 발생한 높이 제한. 그래서 공동택은요 사생활 보호 때문에 또다시 높이가 제한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생활 공동주택 동자가 잘 안 써져요. 동자가 잘 안 씁니다. 공동주택 이건 사생활 보호다 이렇게 보면 사생활 보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세요. 보십시오. 요건 말입니다. 첫 번째
인접대지입니다. 인접대지, 인접 옆에 있는 대지의 사생활 보다가 됩니다. 또 요 같은 대지, 같은 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도 동동간의 생활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접 대지의 사생활 보로 인한 주택의 높이 제한도 있고요. 같은 대지 안에서 동동간의 사생활 보를 위한 높이 제한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이때는요, 자 공동택을 딱 지을 때는 이때입니다. 요 1조 말고 요 사생활 보가 딱 넘으면요, 이쪽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주택 건물을 딱 지어 올리면서 채광 창문, 발코니 창문 요것을요 남 이 이웃 대지를 바라보게 이렇게 딱 낼 때입니다. 낼 때 이쪽이 동쪽이 되었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묻지 않고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공동주택 건물을 인접 대지 경계선상에서 건물을 딱 지을 때는요, 요 띄운 거리의 외벽 요 높이는요 최대로 두 배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얘기는요, 높이의 2분의 1 이상은 띄운다 이겁니다. 띄운 거리에 두 배 넘을 수 없다. 그래서 10m 띄우면 높이가 20m, 30은 60m 이렇게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건물을 지을 때는요, 옆에 있는 대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띄운 거리에 그 높이는 두 배를 넘을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높이에 2분의 1 띄웁니다. 그런데 사생활 보호가 좀 덜한 곳이 있어요. 덜한 곳이 있다. 어디냐면 걸린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가운데서 걸린 상업지역. 요 걸린 상업지역에서 짓거나 또는요 준주거입니다. 준주거 지역에서 주택 건물을 딱 건축할 때는 사생활 보호가 좀 덜한 곳이니까 이쪽은요 그 띄운 거리의 높이 4배를 넘을 수 없다. 높이에 4분의 1 띄웁니다. 보통은요 높이가 20m다. 20m입니다. 20m 같으면요 요 띄운 거리가 그러니까 10m 이상 딱 띄워야 돼. 띄워야 돼.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장소 안에 있으면요 두 배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걸린과 준주거는요 4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업지역 가운데에서 보시면 중심 상업지역에도요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다음에요 일반 상업지역에도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요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데 요 장소에서는요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에 보시면 복합 아파트가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바로 코앞에 업무 빌딩이 딱 있습니다. 빌딩이 딱 있고요. 바로 앞 뒤편에 보시면 호텔도 딱 있습니다. 밤에 창문을 딱 열면요, 밤에 호텔에서 이 불을 꺼고 하면 참 좋은데 불을 켜놓고 거짓거리 하고 있어 다 보입니다. 일반 상업적은요 편리한 반면 사생활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높이 제한이 없다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서민들 서민들 사는요 다세대 주택 빌라 여러분 빌라촌이죠. 빌라촌 가보시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에는 서민 보호를 위해서 1m만 띄우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촌 가보시면 건물이 딱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1m는 띄워놨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에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높이 제한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 밑입니다. 같은 대지 나오죠. 같은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또는요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보세요. 단지가 나올 때 되죠. 타원식으로 일주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길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펼친 옛날처럼 펼쳐놓은 단지가 나올 수 있어요. 둘 중에 선택입니다. 선택. 이겁니다. 보세요. 101동이 있습니다. 102동이 딱 있어요. 103동이 딱 있습니다. 104동이 있습니다. 105동이 딱 있습니다. 106동이 딱 있습니다. 상가가 있어요. 상가다. 상가입니다. 상가 앞에서 101동 주택이 주택 상가인데 보십시오. 창문입니다. 발코니 창을 딱 이렇게 냅니다. 딱 내요. 발코니 창을 딱 이렇게 냅니다. 그 다음에요 뒤에는요 복도입니다. 복도 뒤에 빛이 비창창 앞에는 발코니 창이 있다 채광창이라고 부릅니다. 복도가 복도 쪽에는 비창창입니다. 이쪽이 발코니 창이 딱 붙어있고 이쪽은 비창창 이쪽은 채광창이라고 부릅니다. 채광창 이렇게 부르고요. 이쪽은 창문이 많이 없다 해서 비창창 이렇게 부릅니다. 비창창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십니다. 채광창. 채광창이 건물 마주 보든 뒷부분 바라보든 옆부분 바라봅니다. 채광창 창문 상에서요. 옆벽은 척벽을 바라보든 척벽. 요 척벽을 바라보든 뒤를 바라보든 항상요. 요 단지 내에서는요. 이 높이에 0.5배 이상을 띄운다 말합니다. 그래서 채광창 전면 창문에서 건물 척벽이든 뒷면이든 아니에요. 그 창문에서 창문 있는 그 이 건물에 0.5배 이상을 띄웁니다. 띄운다랍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채광창문이 딱 있죠. 있는데 뒷부분입니다. 비창창문과 건물 척벽이냐 척벽 간에 바라볼 때입니다. 이럴 때는요 8m를 띄운다 돼서 해서 뒷부분 복도 쪽과 옆부분이 바라보면 8m를 딱 띄웁니다. 뜨고요. 여기 있습니다. 척척이죠.
척벽 옆부분 길이 척척 가는요 4m 이상을 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면 차항적이 맞아볼 때는 0.5배 이상. 다음에요 이 척척 가는 4m 또요 이 복도 쪽과 척벽은요 8m를 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부대시설 관리사무실 또 상가 봉리시설입니다. 봉리시설 부대 복리와 건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볼 때에는요 한 배를 띄운다 합니다. 한 배는 뭐냐 요 상가 복리시설 상가 높이에 한 배를 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 내에서 펼칠 때는 이렇게 띄웁니다. 알겠죠? 이것이 말입니다. 5년 전만 해도요 책상 창문에서는요 0.5가지고 한 배에서 그래서 보시면 건물들 딱 보시면 넘어지면요 안 닿게 탁탁 뛰어났습니다. 지금은 가운데 하나 더 넣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배고 지금은 0.5배 바뀌었습니다. 더 완화되었죠. 어쨌든 0.5배, 8m, 4m, 한 배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또 있습니다. 12월 22일 날, 12월 해가 잘 짧은 날, 동기날입니다. 이내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입니다. 요 사이에 모든 집이 2시간 이상 햇빛 받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선택입니다. 이게 보시면 있죠. 타워식 아파트는요,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겨울에도요, 해가 쫙 돌면요, 해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월 22일 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 햇빛 받게 하든지, 타워식으로 짓든지, 판상향 펼치든지 선택하라 이거죠. 됐습니까? 옛날 아파트는 띄울 것이고 지금은요 좁게 길게 쫙 짜고들어가죠.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가 싹 돌 때 모든 집이 하루에 밤 한겨울에 2시간 이상 햇빛 받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선택입니다. 선택이다 합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입니다.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일 때에는요 1조 제한과 요 제한이 일절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박스 위에 보시면 2층 이하이면서 8m 이하일 때 1조 제한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지에 햇빛이 할 때 높이 제한 또 오른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띄우든지 중에 선택이다 그죠. 그래서 딱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이제 한 장을 딱 넘어가시는데 이제 보측과 벌칙이 딱 나오죠. 그래서 해당 파트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보측과 벌칙을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높이 제한에 관한 문제 보겠습니다. 높이 제한. 자, 높이 제한에 관한 문제가 좀 앞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81번입니다. 81번부터 해서 8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높이 제한 80번, 81번입니다.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높이 제한 설명했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1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에도 같은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1번 맞죠? 예,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허가권자는 필요할 때는요, 자,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아니죠. X죠. 2번입니다. 조례가 딱 나오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가 딱 나와야 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장소가 아니고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만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점은 X입니다. 3번입니다. 자, 높이를 지정할 때 당연히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통해서 의견 듣고 나서 지방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공고합니다. 해서 맞습니다. 다음에 또 4번 가시면 4번 문장 이제 X 하십시오. 이런 문장이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이런 문장이 이제 삭제가 되었으니까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4번 부분은 삭제가 되었어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시군구청장은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5번 질문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은 삭제가 되었어요. 이제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82번 문제 가봅니다. 높이 제한 1조죠. 1조를 위한 높이 제한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에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안에서 건축을 할 때에는요 1조 확보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정남 방향 인접 대지에서 1조거리 띄운다. X입니다. 정북쪽 방향 대지에서 그 1조 보호를 위해서 정남쪽을 띄운다. 정북쪽 방향 대지에서 띄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점에 있습니다. 북쪽 방향 대지의 보호를 위해서 남쪽에 건물 지을 때 띄운다 이 표현에 보시면 정북 방향 인접 대지에서 일정 거리 이상 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점은 X네요. 다음에 2번 보시면 전용과 일반 주거 안에서 1조 제한이 있는데 1조 제한은요 모든 건물을 다 1조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안에서 아닙니다. 그 상가든 뭐든 안에 이 장소 안에 있으면 모든 건물이 1조 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X네요. 그래서 주정과 일반 주거 안에 있으면 모든 건물이 1조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X입니다. 3번 갑니다. 공동주택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에서 측량창이 있는 벽에서 직각방향 인접자재까지 거리 수평거리 4배를 넘을 수 없다. 아니죠? 아니죠? 원래 원칙은 2배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인접자재에서 띄운 거리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그것이 원칙이고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안에서가 4배죠. 그래서 2개가 바뀌어져 있네요. 보통은 2배인데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 안에서는 4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점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또 4번 가보시면 채광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 인접자재 경계선까지 1m 이상으로 올라서 다 세대 1등은 그러냐다. 4번이 맞네요. 다 세대 주택은 1m 이상만 띄우면 이 제한 받지 않는다. 이 말 되겠네. 4번이 맞습니다. 다 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에서 1m 이상만 띄우면 이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3번 맞습니다. 그래서 다 세대 빌라는 1m 이상만 띄운다. 바로 그 말 되겠습니다. 또 5번입니다. 2층 이하이거나 높이 8m 이하일 때는 높이 제한 1조 제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X입니다. 그래서 1조 제한 받지 않는 그 수준은 맞는데 2층 이하이거나가 아니고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높이가 8m 이하일 때 한해서 1조 제한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2층 이하이거나가 아니고 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일 때 한해서 1조 제한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83번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주거 등에서의 1조를 위한 높이 제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북쪽 방향 대지에서 남쪽에 건물 지을 때 받는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국 방향 인지에서 해당 건물의 각 부분 높이의 한 배 이상 띄운다. 아니죠?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일반 지문 바로 X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청소와 관계없이 높이가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 방향에서 1.5m 이상을 띄운다 해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4m 이하일 때도 역시 당연히 1.5 이상을 띄웁니다. 그래서 9m 이하는 다 1.5에 오를 띄웁니다. 그래서 2, 3번 다 맞습니다. 4번 하시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상수로 마주보고 있을 때 각 부분 사이에 그 거리는요 보시면 보시면 그죠? 같은 대지 단지 내에서도 모든 집이 동지날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전혀 이상 햇빛밖에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공동주택 각 부분 높이는 이제 바로 원래 원칙은 어딥니까 인접대지에서의 2배 높이 이하를 넘어갈 수 없다. 2분의 1 띄운다 해서 원래 원칙은 5번 지문 맞는 표현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만 다 X입니다. 그 정북 방향 딱 나면 그 9m 초과하면 각 부분 높이에서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질문 또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84번은 또 여기입니다. 일반 주거나 전용 주거 안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 보시면요 오히려 정북 방향 그 1조 보호가 아니고 이제 정남 방향의 1조 보호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경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큰 사발하죠. 큰 사발한다 해서 1번, 2번, 3번 큰 사발할 때 그렇다 해서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정북 방향의 대지 주인과 합의가 되면 된다 했습니다. 4번도 맞는 말이네요. 근데 5번이 X입니다. 정북쪽에 있는 대지가 건축 금지하는 땅이 돼요. 그래서 정남이 아니고 정북 땅 주인과 합의가 하거나 또 정북 땅 정북 쪽에 있는 땅들이 건축할 수 없는 땅이다. 그래서 5번 지문 정북 방향이 북쪽에 있는 대지가 건축할 수 없는 땅일 때 남쪽에서 1조 확보를 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 X입니다. 4번처럼 북쪽 땅 주인과 합의가 되거나 또요 북쪽 땅에서 건축할 수 없는 땅일 때 그렇다 해서 5번 지문은 정북 방향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보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갑니다. 보칙 벌칙에서 위헌회와 그 다음에 보시면 이행 강제금 딱 나왔습니다. 위헌회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은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각종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 건물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나옵니다. 각종 위원회가 나오는데 위원회 하면요 이렇습니다. 건축위원회죠.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분위가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위원회인데요. 이거 보시면요. 건축위원회는요.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국토장관이 두고 있는
앞두고 있는 바로 중앙 건축이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요. 지방이죠. 지방. 이제 지방 보시면 다시 이것이 구분 딱 되어집니다. 시도에도 두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에도 두고 있다 해서 지방 건축은 시도에도 있고 시군구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중앙과 이제 보시면 시도, 시군구에 보시면 지방 건축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요. 중앙에서는 거의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요. 알 필요 없습니다. 지방에서 대부분 다 건축 허가를 다니까 지방에서 대부분 다 심의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대부분 건축 사무를 다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 건축이가 대부분 업무를 심의합니다. 그래서 지방 건축이 하는 심의 업무의 범위 요거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땁니다. 뭐냐?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을 미분합니다. 미분하니까 다중 특수 건축물입니다. 조건을 미분하니까 다중 특수 건축물입니다. 해서 지방에서 지방 건축 조례를 만들 때 심의를 거칩니다. 그다음에요. 지방에서 우리 시군 구청장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때 보시면 심의를 딱 거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미관 지구 안에서 건축할 때 심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에요. 분양하는 목적의 건물, 분양 목적 건물들 다 심의가 필요하다 합니다. 또요. 다중 이용 건축물과 이용물과 특수 구조 건축물들 심의한다. 그래서 조건을 미분하니까 다중 특수 건축물일 때 심의한다. 라고 합니다. 심의 통해서 심의가 통과되어야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조례 만들 때, 또요. 시군 구청장이 건축선 정할 때, 또요 미관지구에서 건물 지을 때, 또요 분양목적 건물 지을 때, 또 다중이용 건물 지을 때와 특수구조 건물 지을 때 보시면 심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건을 미분하니까 다중특수건물이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상이 바로 저 뭡니까? 3번 상의 기업관 이연죠. 기업관 이연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지금 빠져있네요. 빠져있어 하나. 특수구조의 건축물이 하나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미분하니까 다중 특수 건축물일 때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특수구조의 건축물이 빠져있습니다. 이거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바로 기억에 있는 상이 기억관 이한 상이 바로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이거 바로 또 특수구조 건축물이 빠져있으니까 이거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지방 건축의 심의상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십니다. 3번에 보세요. 건축이 심의를 받은 자가 그때부터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 효력 상실된다 합니다. 그래서 건축 심의에서 통과 딱 되어지면 2년 안에 건축 허가 신청의 업무가 있습니다. 안 하면 효력 상실된다. 그래서 3번 질문 또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과 3번 묶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보십니다. 전체위원회죠. 전체위원회가 다 모여서 심사는 안 합니다. 안 해요. 보시면 무슨 설계 문제, 환경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모이지 않고요. 실제 보시면요. 해당 분야별입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 분야별로 전문가들 모이는 분야별 전문입니다. 이 분야별 전문위에서 실제 심사를 다 합니다. 이 분야별 전문위의 심사를 딱 통과되어지면요. 전체위원회 심사된 걸로 딱 봅니다. 그래서 분야별 전문위가 있는데요. 참 많습니다. 참 많이 있는데요.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요 전문의 가운데입니다. 전문의 가운데에서 보시면요.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가운데에서 건축 분쟁입니다. 분쟁에서는 분쟁 전문의 있습니다. 분쟁 전문의가 있고요. 분쟁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민원 처리하는 민원 전문의가 있다. 민원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전문의와 민원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문의 가운데에서 아주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분쟁 심사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이거 하고요. 민원 심사는 건축 민원 전문의 두 개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돼요. 근데 보세요. 분쟁이죠. 분쟁 전문위원회 말입니다. 요 중에서 중앙에만 둡니다. 그래서 중앙 건축에만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민원 심사, 요거 보시면 요것이 이제 시도에서도 하고요. 시도, 신궁, 지방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 분쟁 전문 심사는요, 중앙 건축에만 한다. 이거고요. 민원 심사의 것은요, 시도와 신궁에서 다 각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분쟁 전문위가 저번까지만 해도요, 시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 지금 없고 이제 중앙에서만 다 일괄 심사합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는 분쟁 심사 안 합니다. 안 해요. 자, 여기서 딱 보십니다. 분쟁 심사만 민원 심사가 딱 부분 딱 되어지죠.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입니다. 그러면 저기입니다. 우리 분쟁 전문위에서 하는 업무의 범위입니다. 업무의 범위 봅니다. 보시면요, 관기주입니다. 관기주다 해서 건축 관계자들, 건축 관계 기술자들, 인근 주민들입니다. 관계자들 내부에서 싸우거나, 기술자 내부에서 싸우거나, 또 주민들과 싸운다. 뿐 아니고 어떤 건축주들
등과 인근 주민들의 분쟁 이렇게 분쟁 각종 분쟁 다시 볼까요? 저 건축 관계자들과 관계 기술자들과 주민들 간의 각종 분쟁 다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아니고 이 분쟁 심사는 단순히 당사 그러니까 건축 관계 건축주 등과 그다음에 기술자와 주민들인데 이것이 아니고요 거칙입니다. 허가권자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의 분쟁 이것은 여기 가지 못해요. 요 이들과 허가권자의 분쟁, 요 상은요 행정 소송 상이지, 요것은요 분쟁상이 아니다. 그래서 허가권자 빼고 건축 허가권자 빼고 이제 건축 관계자와 기술자와 주민 간의 분쟁일 때만 심사를 해주지 허가 행정청의 분쟁은 심사 안 합니다. 아니 행정청과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가이지 요건 분쟁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행정청 말고 기타 관계자들 간의 분쟁만 여기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신청할 때 신청할 때 조정을 신청한다. 조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재정 신청할 수 있어요. 할 때 보시면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재정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구분 딱 되어집니다. 이쪽은요 양자의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죠. 이건요 재판입니다. 재정은 뭐냐 재판 재판에 준해서 재판처럼 결정을 딱 해줍니다. 해줘요. 이쪽은 조정 신청. 이쪽은 재정이죠. 이쪽은 뭐 합의를 하는 것이고 이쪽은요 결정을 딱 해줍니다. 해줘요. 자 조정입니다. 조정은 누구나 일방 신청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재정 요구서는 당사자 간의 분쟁 당사 합의입니다. 합의되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재정은 당사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은 3명이 심사합니다. 심사요. 이쪽은요 5명이 심사할 것이고 요 5인 중에서 판관 출신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처럼 결정하니까 판관 출신 한 명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정 신청이 있으면요 요것은 60일 안에 절차를 완료를 딱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재정 신청이 있으면 요건 120일 안에 절차를 완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0일 이거 말고요 우리가 일전에 배웠죠. 주택법에 보시면 하자심사 분쟁 조정 요건 이제 60일이죠 그다음에 공용부분 하자는 90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닌데 있는데 요것은 이제 조정은 60일, 그다음에 재정은 120일입니다. 해서 조정 안정을 이제 송부 딱 해줍니다. 송부해줘요. 이것을 송부를 딱 해주면요. 조정안을 송부받으면 이때부터입니다. 15일입니다. 15일 안에 당사자가 수락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당사자 간에 조정한 것 같이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이쪽입니다. 재정안을 송부를 딱 해주면요. 만약에 불만이 있다. 불만이 있으면요. 요 송부받은 날은 또 60일입니다. 60일 안에 정식적인 소송입니다. 소송 제기해야 돼요. 소송 제기를 하지 아니할 때, 이것을 하지 아니할 때, 합의가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60일, 120일이고 이쪽은요 15일 안에 수락 표시가 있을 때 합의가 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요 이 120일 안에 송부를 딱 해주면 60일 안에 소송 제기를 하지 아니할 때 안에서 합의가 된 걸로 본다. 그래서 요 간단한 상이지만 중요한 상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이제 민원 심사를 합니다. 시도하시고 해서 민원 신청 한번 받으면 심사합니다. 민원 신청이죠. 요거 보시면 누구나 신청을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신청을 다 할 수 있다랍니다. 자 신청할 때 보시면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보시면 원래 신청서입니다. 문서입니다. 신청서를 낸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항상 행정 신청은 항상 문서로서 다 작성해서 냅니다. 하지만 요겁니다. 구술로서 어떨 때는요 말로서 구술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 특징이 있습니다. 민원 신청은 구술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원래 신청서란 것을 내는 것인데 그런데요 민원 신청은요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신청했죠? 신청이 딱 있으면요 15일입니다. 15일 15일 안에 절차를 완료해야 돼요. 그래서 처리해야 된다. 해야 돼요. 그래서 민원 신청은 15일 안에 절차 처리 결과 회신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15일입니다. 15일 이렇게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사항을 딱 보시고 이제 이행 강제금은 잠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89번입니다. 89번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89번, 90번, 90-1번까지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건축의 심의상이다. 딱 나겠죠. 자 89번 지방건축의 심의상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딱 되겠습니다. 딱 됐죠. 자 보세요. 조건을 미분하니까 특수 다중 건물이죠. 이거 아닌 거 보십시오. 1번은요.
표준 설계도서 아닙니다. 이건요 중앙 건축에서 전 국토에서 표준 설계도서는 중앙 건축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봐주세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건축선 지정 나왔습니다. 딱 나왔죠.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우리 어딥니까? 건축물과 분쟁에 관한 사항. 자, 여러분들 요 문제도 삭제를 딱 해주세요. 보시면 이제 요것이 보시면 건축물 분쟁 과 뭡니까? 조정 전부 다 이제 중앙에서 말이죠. 하니까 요것도 이제 X입니다. X. 자, 1번, 2번, 1번, 3번 다 X네요. 이것이 올해 법 바뀌면서 요 문제 제가 안 빼고 넣었네요. 3번 상 X입니다. 3번 상도 이제 보시면 전부 다 중앙에서만 다 심사하기 때문에 X입니다. 1번, 3번 X고요. 그다음에 또 4번 보시면 미관 지구 내에서 건물 지을 때 심의한다 해서 맞습니다. 맞고요. 5번에 보시면 분양 목적이다.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1번과 3번이 X입니다. 복수답입니다. 지금은 이제 분쟁 조정 재정은 전부 다 중앙에서만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처리 안 합니다. 그래서 1번, 3번 둘 다 중앙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2, 4, 5가 지방 심의사항이고 1, 3은 전부 다 중앙 심의사항입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90번 문제. 건축 분쟁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문제를 제가, 이 파트를 제가 손을 안 댔네요. 자, 요것도 일단 1번도요, 삭제하세요. 1번도 삭제입니다. 1번도 삭제하세요. 1번도 전부 다 이게 분쟁 신청을 전부 다 보시면 이제 중앙에만 하기 때문에 요 1번 문제도 다 삭제를 해주세요. 1번 전부 다 삭제입니다. 삭제하시고요. 이런 상들이 착 튀어나오네. 아, 제가 이거, 그때 책을 내면서 요 부분 손을 내가 안 댔었네. 네. 보십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조정은 당사자 한 명 이상이 한다. 맞습니다. 또 재정은요, 합의가 되어야 된다. 이만해요. 자, 절차 신청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건축 분쟁 조정 신청 받으면 며칠입니까? 60일이죠. 60일. X가 되겠네요. 재정은 이제 120일. 이게 3번점은 X입니다. 3번점은 X 보시고요. 자, 조정 신청이 있으면, 뭐, 보시면, 공사 중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다 X입니다. 지금 보시면 답은 2번만이에요. 2번만 거기다 1번, 3번, 4번 다 X입니다. 또 5번 보시면요. 조정서의 내용을 수락한다 표시가 딱 있으면 당사 간에 합의가 된 걸 보죠. 합의가 된 걸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도 X입니다. 어쨌든 맞는 것은 2분만 딱 맞네요. 그래서 절차 60일, 120일 공사 중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요 합의가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2분만 맞습니다.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근데 민원 전문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되겠어요. 이것은 시도 신고에 두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1번, 2번입니다. 민원 신청을 할 때는요 방문으로 구설 신청한다. 아닙니다. 원래 원칙은요, 이것도 서류로서 보시면요, 어쩌니까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인데 구설 신청이 가능하다. 이것이 처음부터 구설 신청한다가 아닙니다. 2번 점에 있습니다. 원래 서류 제출해서 신청서 작성이 원칙이지만 부득이 할 때 안에서 구설 신청을 받아 다 주는 것이지 구설 신청한다 이렇게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부득이 할 때 안에서 구설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이 있다라면 공무원이 협조해서 직접 작성을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할 때 안에서 구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점은 X입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민원 질의받으면 15일 안에 절차를 마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4번입니다. 민원 신청, 민원 심의 신청을 받으면 이제 건축이라는 그 2기간 안에 심의해서 심의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제출을 딱 해줍니다. 맞고요. 다음에 5번 가시면 민원, 뭐 5번 상 별로 막 크게 볼 것은 없습니다. 뭐 존중한다. 되고, 만약에 그 10일 안에 그 결과를 민원위에 통보를 해야 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일 안에 절차를 맞춰서 통보를 딱 해주면 이제 10일 안에 그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해야 된다.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1번 문제는 필요 없는 상이니까 넘어가시고요. 92번 이제 이행 강제금 딱 나왔죠. 요 간단히 보고 나서 이제 이 법을 다 마치고 이제 하이법 보겠습니다. 자,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이 또 하나가 제일 마지막에 딱 하나 딱 튀어나온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 관한 어떤 내용도 그 본문 속에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기입니다. 자, 건축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했으면 일단은요. 그걸 어겼으니까 처벌합니다. 처벌. 처벌한다면 법을 어기면 처벌합니다. 처벌하는데 이 처벌할 때 수위가 좀 세면요. 셀 때는 각종 어떤 형사처벌할 것이고 좀 약한 어떤 그런 위반상이면 행정처벌한다. 행정처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할 때는요
법원에서 각종 어떤 판결로서 각종 어떤 뭐 어떤 징역 처분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벌금 부과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요. 가벼운 처분은 행정청에서 즉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죠. 이쪽은 형사처벌, 이쪽은 행정처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처벌했죠. 처벌하고 나서 잘못되어진 상황을 방치 안 합니다. 이 처벌과 별도입니다. 별도. 이거 별도로. 별도로 해가지고요. 처벌과 별도로 해가지고 별도입니다. 별도로 해가지고 이제 각종 어떤 시정 명령합니다. 명령을 딱 합니다. 당신들 어떤 뭐 철거하라 명령을 합니다. 명령이요. 근데 이 명령을 딱 하니까 이 주민들이 말입니다. 내가 돈 냈다 이거죠. 돈 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해요. 어? 이건 안 합니다. 이 처분을 안 따릅니다. 안 따라. 안 따르죠? 그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딱 합니다. 뭐냐? 이행. 이행입니다. 이행. 이행을 하라. 이행. 다 다시 한번 더 이행. 명령입니다. 명령을 딱 해요. 명령을 딱 하면서 언제까지 하라. 언제까지 하라. 이행. 명령할 그 이행할 그 시간을 딱 줍니다. 딱 줘요. 만약에 하지 아니 할 때 개고한다. 합니다. 개고 뭐냐? 바로 당신들 만약에 요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개고장은 버립니다. 뭐냐? 바로 이행 강제금 부과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다 이거죠. 합니다. 그런데도 요 기한 되어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요. 미리 경고한 바로 요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을 이제 부과를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요건 말입니다.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부과합니다. 하면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 이행시까지 계속 끝까지 부과를 계속합니다. 해요. 합니다. 해요. 1년에 두 번씩 한다. 할 겁니다. 이때 부과하는 이제 금액이 있다. 알합니다. 있어요. 보시면요. 중대한 네 가지 위반 사항이 딱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건폐율 위반입니다. 건폐율 위반. 예. 용적률 위반. 용적률 위반. 그다음에요. 무허가 건물, 허가받지 않고 공사한 건물들. 또 신고 안 하고 공사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폐, 용적, 무허가 무시고입니다. 요 네 가지 위반 사항 1대는요. 위반되어지면 됩니다. 위반되면요. 위반한 면적, 초과된 면적, 위반한 이 면적입니다. 이 면적의 1제곱미터입니다.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입니다. 공시가 시가 표준에 시가 표준의 금액의 50% 금액을요. 50% 금액을 1년에 두 번씩 계속 쭉 부과합니다. 부과해요. 근데 요거 말고입니다. 요거 말고 기타입니다. 기타 위반 사항 1대는요. 시가 표준입니다. 시가 표준의 금액입니다. 시가 표준의 요 시가 표준의 금액의 이제 10% 금액을요. 1년에 두 번씩 계속 쭉 부과합니다. 부과해요. 근데 요 부과하고 나서 이행했다 할지라도 이미 부과한 것은 계속 징수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못 빼기면 계속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완화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니까요. 보니까 이것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조그만 주거용 건물이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조경이냐 조경. 조경이만 했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저기 그 뭡니까? 조경이만 하고 저기 높이지 않. 이거 위반했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기 이 사용승인. 공사건은 사용승인 받는데 사용승인 받지 않았다.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1대는요. 요 네 가지 1대는 말입니다. 여기 하는 금액이죠. 요 금액. 요 기준금액. 기준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입니다. 요 금액의 예,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것도 총 부과해서가요. 1년 2분이 아니고 5번. 5번까지만 부과하고 끝을 낸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행 강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92번 보겠습니다. 또 월세에서 무엇이냐 딱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1번 보세요. 허가권자는 시정 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 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이행 기한을 정해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것을 부과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맞네요. 그 다음에 이번입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경고한다. 개고장을 보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도 맞습니다. 3번입니다. 이것은 최초 시행 명령 이때부터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할 수 있다. 해서 맞습니다. 맞아요. 3번이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 처분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면요. 강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5번입니다. 이행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부과한 것은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계속 끝까지 징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끝을 내시고요. 이제 하이법들 보십니다. 이제 정비법부터 쭉 나갈 텐데 10번 쉬었다가 이제 하이법들 다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예.